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충북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도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9,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유증상자가 96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 중 82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찰의 협조로 교육생 연락처를 추가 확보해서요. 모니터링이 가능한 인원이 대폭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로써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총 11명이 됐습니다. 이번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길 바라면서 CJB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마스크 사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습니다. 공적 판매가 시작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몇 시간씩 줄을 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장사진을 이루었습니다. 오후 1시부터 판매가 시작되지만 아침 7시 반부터 줄을 섰습니다. 오늘 지금 3일째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끝장을 보자고 앉았는데 종이박스나 의자에 앉아 기다리거나 지쳐 아예 잠든 경우도 눈에 띕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겐 더 큰 고역입니다. 아침 먹고서 이저껏 아스팔트에 앉아있다 보니까 안 아픈 데가 없고 길게는 5시간 반을 기다린 끝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한 사람에 5개씩 준비한 5천 개 물량이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공적 판매가 시작된 지 3일째지만 여전히 마스크 한 개도 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뒤에 사람은 항상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탄 사람들은 이렇게 2, 3일이라도 뛰었다가 안 탄 사람 받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선별 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차에 탄 채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청주 상당보건소가 충북에서 처음 도입한 일명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입니다. 별도의 음압 텐트가 필요 없고 소독과 환기 시간이 줄어 시간당 검사 인원이 3배나 많아졌습니다. 청주시는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오늘부터 나머지 3개 보건소에서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편 주일을 맞아 도내 모든 성당이 미사를 중단했고 상당수 교회와 사찰이 예배와 법회를 취소하며 코로나19 극복 노력에 동참했습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백 명의 의료인력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대구로 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의료인들 외에도 작은 배려와 봉사로 감동을 주는 사례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 기자입니다. 서산시청에 80대 노인이 찾았습니다.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서 있는 모습을 TV로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며 대구 시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가 난민입니까라는 편지글과 함께 98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코로나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대구 시민을 위해서 이 돈을 전달해 줬으면 하고 편지도 같이 전달해 달라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여쭤봤더니 본인의 익명으로 꼭 전달해 달라고. 태안에서는 재봉틀 동아리 회원들이 지난 월요일부터 수제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 100여 장씩밖에 만들지 못하지만 마스크 대란으로 구하기조차 힘든 노인들을 위주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지금 농어촌 지역이 도시 지역보다 마스크를 구하기가 더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조금 나눠가지고 마스크를 천 마스크와 필터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좋겠다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쇼핑카트 손잡이를 소독제로 닦고 마트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봉사자들도 있습니다. 태안읍내와 30km나 떨어져 있다 보니 자치단체의 방역 지원이 어려워 자율방범대원들이 직접 동네 소독에 나선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역이 관광지역이다 보니까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 대원들이 생업도 포기하면서 지금 저희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서 방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공포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샘솟는 작은 배려와 응원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고통을 함께 나누자며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개되고 있죠. 청주시 성화동의 한 건물주도 한 달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했는데 임대 상인들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사연을 저희 CJB에 전해왔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JB 청주방송 카카오톡 창으로 메시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자신은 청주 성화동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세입자들을 위해 건물주가 한 달 임대료를 면제해준다는 응원의 문자를 보내왔다며 칭찬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상가 건물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사연을 올린 당구장. 매출은 곤두박질치고 손님 구경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고 말합니다. 임대료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무렵 건물주의 따뜻한 배려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본인도 이렇게 어렵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건물주한테 감사의 말씀도 표현했고 또 나만 하는 것 같아 그때서 또 옆에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다 해주셨더라고요. 같은 건물에서 음식점을 하는 조신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적여야 할 점심시간이지만 식당은 텅 비었고 예약도 줄줄이 취소돼 매출이 90%나 떨어졌습니다. 각종 공과금과 대출, 월세까지 쌓인 절망적인 상황에서 임대료 면제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줬습니다. 다 힘드니까 면제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문자를 통보받았을 때 이렇게 좀 많이 희망적이었고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건물주는 상인들이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게 안타까웠다며 자신도 힘들지만 고통을 함께 나누자는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상사들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우선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고 저도 힘들어요 사실. 근데 같이 힘들어야 되니까 나도 그 사람들 다 저기를 아니까 속을 그래서 해준 거예요. 충주 자유시장과 옹달샘 시장 건물주들도 고통 분담에 동참하는 등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점차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좀 살아나나 싶었던 충북의 소비 심리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어려움이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 조사 결과 2월 중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과거 17년 장기 평균치를 100으로 했을 때 94.7로 나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6.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추이를 보면 지난해 8월이 저점이었습니다. 그 후 9월부터 계속 상승세를 탔는데 특히 1월엔 기준치 100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6개월 만에 하락으로 전환하며 지난해 가을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를 구성하는 6개 지수를 보면 현재 생활형편은 1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생활형편과 가계수입 전망은 5포인트,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소비지출 전망, 현재 경기 판단도 이렇게 하락했고 특히 향후 경기 전망은 무려 15포인트나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청주와 충주, 제천 지역 4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조사 시점이 2월 12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본격 확산하기 전이었습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방역은 방역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잘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워낙 상황이 위중해졌습니다. 다음 발표가 두려울 만큼 경제 전반이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팩트 더하기였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동남사구 민주당 총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3일 동안 실시된 경선에서 성낙현 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장을 누르고 공천권을 따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은 충북 8개 선거구 가운데 6곳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청주 상당구는 오는 3일, 서원구는 9일까지 경선을 진행합니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북지역 선거구 후보와 후보 선출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청주 상당의 윤간급 전 대구고검장을, 흥덕의 정우택 의원, 충주는 이종배 의원, 동남 4구는 박덕읍 의원을 각각 단수 공천했습니다. 중부 3구는 경대수 의원과 이필용 전 음성군수, 제천 단양은 엄태영 전 제천시장과 박창식 전 의원이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 방역 차량을 코로나19 방역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가축 방역 차량 64대를 포함한 방제 차량 78대를 도와 농협 시군 직원들이 2인 1조로 반을 구성해 운용합니다.
도는 소독 요청이 많은 아파트 단지를 비롯해 버스 승강장과 경로당, 학교 등 도내 15,000개를 소독할 계획입니다.